사람이 아무리 달라져도 근본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까지 바뀐다고? 사고 난 날 아침에 곧 돈 들어올 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저기 당한 사고 한성의 전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허튼 수작 치워. 왜 이렇게 갑자기 호의적이야? 맛이 괜찮아요? 형님이 여기 침 뱉었어요? 호텔 내부 CCTV는 전부 지워진 상태랍니다. 근데 누가 먼저 훑어간 것 같습니다. 한류精神,一个女人,每逢星期一及二,晚上十点,八度空间,以假乱真播出.